나 혼자 산다 기한 84가 시상식 전 수상 소감을 연습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2017 MBC 방송 연예대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날 이시연은 롱패딩을 입고 등장하는 기한 84에 연예인 병 걸렸다며 걱정했다. 전현무는 대기실로 들어오는 기한 84에게 신인상이라며 박수를 쳤지만 이후 양복에 흰 양말을 신고 온 그의 모습에 경악했다. 전현무는 검은 양말 하나 더 있으니까 줄게라고 했다. 이 모습을 본 박나래는 이날 기한 84님은 무지개 회원들에 의해 완성된 거다고 말했다. 빨지 않은 흰 양말을 보고 나무라는 전현무의 이야기에 기한 84는 빨래 힘들다며 보통 양말 이틀 신지 않아요? 라고 되물었다. 이어 전현무는 기한 84에게 기대하는 상이 있느냐고 물었고 기한 84는 없다고 답했다. 전현무는 냉정하게 하반기에 내가 너무 좋았다며 수상 소감 준비했지? 라고 물었다. 기한 84는 웃으며 연습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